마을 공원이나 도로 옆 화단마다 심어진 형형색색의 꽃들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예쁘다는 이유로 이 꽃을 누군가 몰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꽃 훔친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역시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을 맞아 이렇게 길가에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화사하게 해주는 꽃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마을마다 이 꽃 때문에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저희가 취재해 보겠습니다. 도로 옆 화단과 마을 공원마다 경관을 아름답게 해주는 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위해 심은 꽃이 사라지는 일이 잇따르면서 마을마다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꽃을 보면은 누구나 이렇게 소유하고 싶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예쁜 꽃을 심으면 마음에 드는 꽃이 있으면 우리 월동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꽃을 가져가요. 매일같이 정성껏 꽃을 가꾼 주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조경으로 심어놓은 건데 왜 그거 개인이 파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다들 같이 보자고 심어놓은 건데 가져가 버리니까 마음이 쓸쓸하지요. 공공 미화를 위해 심어둔 꽃을 도둑맞는 일은 마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옆 화단 앞에 세워진 한 차량. 자세히 보니 차 옆에는 화단에 심어졌던 꽃이 뽑혀 있습니다. 차량을 따라가 봤습니다. 차량 트렁크에서는 화단에 심어져 있던 노란 꽃이 발견됩니다. 취재진이 꽃의 출처를 묻자 발뺌합니다. 꽃이 심어졌던 화단으로 다시 돌아가 봤습니다. 화단은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군데군데 흙이 파헤쳐져 있고 꽃뿌리가 드러나 메말라 있습니다. 계속된 취재에 화단에서 꽃을 가져갔던 이들은 결국 원상복구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냥 그 2층에 화분에 하나 지니까 그냥 신고체는 해신이다가 아까 저장이 간 나무 심어가시고 뭐. 예, 어쨌든 미안합니다. 공공을 위해 심어둔 꽃이나 나무를 가져가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 심어진 꽃이나 가로수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갖고 갔을 경우에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은 제주시 또는 도와 협의해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꽃 심어놓은 거 가져가지 말고 혹시 훔쳐가는 사람 있으면 제자리로 가지다 놓소. 훔쳐가는 사람 보면은 나신데 꼭 연락도 줍세요. 아름다운 마을을 위해 주민들이 정성으로 가꾼 화단이 일부 비양심적인 시민의 손에 훼손되고 사라지고 있어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